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끝나지 않고 계속 너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칠화 선언을 이렇게 하실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이 외식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겉모습을 꾸미면 돼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겉모습을 꾸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아십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들이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옳게 보이려고 하면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하면 내 외적인 모습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외식과 불법을 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내 겉모습은 치장을 하는데 내 속에는 불법과 외식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겉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속사람이 보여지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